name? Bond. James Bond. 007이었던 제임스 본드. 그는 은퇴 후에 자메이카에서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본드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정체는 바로 펠릭스 라이터. 그는 미국 CIA 소속의 정보원이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007 시리즈에서 오랫동안 제임스 본드의 조력자이자 친구로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제임스, move your hands. 특히 이번 다니엘 크레이그의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서는 본드를 지원하며 임무에 성공해 승진하는 모습까지도 나왔었죠. 예고편이 공개되기 전에 공개된 스토리에서도 제임스 본드가 펠릭스에게 납치된 과학자의 구조 임무를 부탁받아서 움직이지만 임무가 예상 밖으로 진행되게 되고 위험한 신기술로 무장한 빌런과 맞닥뜨리게 된다고 나왔는데 역시 예고편에서도 그런 스토리를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The world is arming faster than we can respond.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자의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본드와 이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본드가 상대하는 빌런은 매우 뛰어난 과학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펠릭스에게 부탁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M의 비서이자 자신의 조력자 머니페니와 함께 무기와 본드카를 담당하고 있는 Q를 찾아가는 장면도 보이고요. So you're not dead. Hello, Q. I missed you. 본드의 옆자리에 타고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금발 여성. Why would I betray you? We all have our secrets. We just didn't get to yours yet. 이 여성은 전작 007 스펙터에서도 본드걸이었던 마들렌 스완 역의 레아 세이두입니다. 임무 수행 중에 마주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출해야 되는 타겟인 과학자 또는 임무 관련 신문 대상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듣게 되는 마들렌에 대한 의미심장한 내용이나 예고편의 내용들을 봐서는 본드걸인 마들렌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또 뒤에 소개해드릴 메인 빌런 사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제임스 본드와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본드에게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이 흑인 여성. The world's moved on, Commander Bond. You were 00. 2 years. 고작 2년 차에 불과하면서 대선배인 제임스 본드에게 말하는 꼴을 보면 So stay in your lane. You get in my way. I will put a bullet in your knee. 어쨌든 이 흑인 여성은 퇴역한 제임스 본드의 뒤를 이어 007 요원이 된 노미 역의 라샤나 린치입니다. 라샤나 린치는 마블 영화 캡틴 마블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관심있게 봐야 할 점은 이 영화 이후에 007 시리즈의 주인공이 제임스 본드가 아닌 여성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노미 역의 라샤나 린치가 이후 007 시리즈에 계속 007 역으로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 역할을 맡았던 라미 말렉. 라미 말렉은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인 사핀 역으로 등장합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가면을 쓴 인물, 이 인물과 사핀의 얼굴, 둘 다 화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면을 쓴 인물은 메인 빌런 사핀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면이 본드걸인 마들렌이 받게 되는 가면과 같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007 시리즈의 본드걸들이 그랬듯이 마들렌 역시 뭔가 약점이 잡혀서 빌런 사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핀의 대사를 보면 Only your skills die with your body. Mine will survive long after I'm gone. 죽은 뒤에도 자신은 살아남는다 라는 대사와 History isn't kind to men who play God. 본드의 이 대사를 볼 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생명복제나 수명 연장 같은 신의 영역에 관련된 과학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빌런에 대한 과장 설명일 수도 있지만 라미 말렉이 연기하는 빌런 사핀 역은 제작진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역대급 빌런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007 노타임 투다이의 개봉 전 정보를 보면 영화 개봉은 2020년 4월 9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비는 2억 5천만 달러로 하나로 치면 거의 3천억 원에 이르는 돈이며 역대 007 시리즈 제작비 중 최고로 높은 제작비입니다. 촬영지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영국, 페르제도, 자메이카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시리즈인데요. 원래 007 역의 다니엘 크레이그는
저번 시리즈인 007 스펙터까지만 제임스 본드를 연기하려 했으나 제작진의 설득으로 이번 노 타임 투 다이까지만 촬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배급하는 007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의 007 시리즈의 배급은 원래 소니 픽처스였는데요. 저번 작인 스펙터를 마지막으로 소니의 007 배급권이 만료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배급권 경매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의 엔딩을 촬영할 때 엔딩으로 쓸 장면을 세 장면이나 촬영했고 어떤 것이 선택될지는 다니엘 크레이그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엔딩 장면에는 본드와 마들렌의 결혼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Go.